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클라라 강 송스익스폰의 성우입니다. 쇼. 야, 리드 선생님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이거 뭐 그냥 뚝딱 카피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요. 남의 수고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엿도 몇개안 주겠다, 옛날에 바꿔먹으면 애써 만드신 분들한테 대한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고철이라고 고철이죠. 하죠. 예, 자석에 붙죠, 이거.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시점이 하나 있다면, 그, 물다면 절대로 물이 닿으면 닿지 안 않도록 됩니다. 이걸 씻지 마세요. 여기 리드가 끼면 털면 되니까 절대로 이거를 물로 씻어내지 마시고 그냥 터시면 돼요. 잘 그래서 털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몇 가지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리드 선생님이 구입하신 분들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원리일까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카피를 하면 얼마 안 하지 않느냐, 얼마 안 남습니다. 중요한 거 카피해봐야 뭐 그래서 저희가 비싸게 안 파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키쇼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리드에 아주 최적화되게 이 홈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그럼요, 저희가 리드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더 뒀어요. 첫 번째는 리드의 수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버려진 리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근데 아, 저는 그거보다 그럼요. 포인트가, 이 리드가 재밌는 게요,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갈았어요. 근데 갈고 한번 시연을 나서 해봐 왜 주세요. 이런 현상이 나는지 보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면 이 리드를 갈고 난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런 소리 나요. 다시 볼까요? 밀착을 그게 시켜주는 뭐냐면 거죠. 가장 큰 역할이 그거래요. 리드 판에 어떤 고르게 만들어주면서 이 리드의 결국은 이 이쪽, 판하고 리드하고 상당히 밀착이 잘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고르게 갈리니까 샌드페이퍼라든지 다른 걸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하고 다르게 밀착이 되니까 이 공기 압축이 충분히 되는 거겠죠. 테너 같은 경우도 갈아봤는데 여기다가 충분히 이렇게 압축을 시킨 다음에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판 자체가 여기가 잘 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이 이제 오세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게 뭐. 이제 사이트에서 본 겁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저희 팀의 저 이승훈 군 이걸 자세히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 봤더니 공기를 압축시켜서 됐을 때이 리드 소생기에다 갈은 리드가 확실히 더 압축이 잘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밀착이 잘돼 있으니까 공기가 그 안에 가득 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생님 좀 한번 영상을 찍어주시면 그 가는 요령을 좀 찍어주세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앞쪽 리드를 좀 갈아주면서 커터기를 살짝 잘라주며 앞쪽을 이렇게 아, 해주면 커터를 사용해서 리드 앞에를 조금 잘라줬다. 그렇게 하면 좀 소리가 균형 있게 잘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이 판. 단면, 아, 이 리드의 단면. 단면, 이 리드의 모든 단면이 잘 붙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쓱싹 쓱싹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드가 닿는 단면, 그러니까 이쪽 면이 되겠네요. 이 면쪽 판 쪽이 더 바짝 그러니까 판편해지게 가는 그러니까 방향이네요. 결국은 전체적인 면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 앞쪽이 아니고 전체 면이 갈려야 된다니까 이거를 어느 한쪽에다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고르게.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고르게 싹싹 그 쓱싹쓱싹쓱싹쓱싹.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보통 어느 정도 갈아요? 글쎄요. 선생님 테스트를 해보시나요, 계속? 저는 이렇게 한번두번 해보고 또 불어보고. 불어보고 또두번세번 해보고 또 불어보고 리드가 이렇게 젖을 수 계속 있잖아. 젖은 데는 닦아야죠. 아, 물로 만져서. 닦지 물로 하지 마시고 마시고. 이렇게 휴지로 그런 건데. 네, 이렇게 어려운데. 닦아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고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넣으시면 이게 되는 이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갈아서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압축을 시킬 때 해보니까 제가요, 이 공기 압축할 때 이렇게 대고서 여기다 판이 잘 붙는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손을 사용해서 리가초 안 쓰고 해봤는데요.
밀착이 팍 돼버려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이건 정말 재밌는 논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 판을 밀착시키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리사 하니까 전문가예요. 누가 리페어맨 같잖아. 요리사 같았는데. 어찌됐건.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확 하면은 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해보고 느끼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재미가 또 맞아요. 솔솔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연주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근데 네. 연주하면서 그 리드를 다 이렇게 직접 저도 갈았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저는 단지 이제 밀착에 대한 것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 원리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그렇죠. 원리 알면 궁금해하시죠. 사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리를 떠나서 리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메리트가 뭐였냐면, 리드가 굉장히 탱탱해진다는 게전 메리트예요. 그래서 얇아지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 얇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드가 탄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새 리드를 한 번, 두번 갈아줬을 때 제일 새 것들. 저도 새 리드 네. 했어요. 이번 제가 4월 7일 연주할 때는 새 리드를 3호를 꺼내서 판을 갈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쪽지 주신 분들 중에 원리를 정확하게 하고 외국 자료를 공개하면 구매하시겠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공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품이 없어요. 이제 미리 그러게요.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이 잘 나왔어요. 히트 네. 제품이라 지금 이제 주문하신 분들 뭐 마감 임박 이런 게 아니라, 왜 홈쇼핑 보면 마감 임박 하잖아요. 자, 네. 홈쇼핑 보면 마감 임박 이러잖아요. 마감 임박하고 상관없이 지금 주문하신 분들 물량 보내드리면 이제 끝이에요. 아, 지금 끝이고 두또 달 이거를 한두 달, 세두달달 정도 걸려서 들어올 기다리셔야 겁니다. 된다고 예약하세요. 하네요. 예약하시면 이제 뭐 요청해서 물량이 많으면 네.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이에 뭐 카피하실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고물상 가서 만들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늘 말씀드리죠. 카피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수고를 너무 쉽게 미투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분들 그게 좋지 않다고 봐야죠. 카피한다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그리고 생각하면 이제 또 안 한 돼요.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 절삭면 잘려, 이게 왜냐면 네. 이게 뭐긴 거에서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그 절삭면에 보면 녹이 난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이나 이 색깔이 열 처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자르기 위해서 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교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네.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지 네.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에 대해서 녹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오래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선생님 이거 써보시면서, 그것도 벌써 한달 정도 써보셨네요. 아, 그럼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어떤 거든 사용을 할때 내가 얼마만큼 주의 깊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길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휴지로 휴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된다는 이렇게 거. 통 도움이 되는 제품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실 분들, 제가 제 소규모 섹스폰 세상 블로그에도 해놨거든요. 지금만 공동구매 가격이에요. 가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아직 주문 받겠습니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클라라 클라라 강 강 소음 섹스폰의 성우입니다. 소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